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지금 아주 내분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은 밖에 나가서 안에 내부를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 당과 그리고 이 대통령실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기보다는 이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흔들고 그리고 공격해서 자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세력들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구속시켰어. 그래서 헌정사회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봤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뭐 이 경험적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기고만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보면 여전히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 자, 그 밑에 산하기관에 있는 장들도 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곳곳에 단체장, 뭐 이렇게 공공기관장 이런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흔들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당 내부부터 정리를 좀 하자. 다른 소리 하는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사람 정리를 좀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총질이라고 해서 따로 거창하게 뭐 공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에 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자 여기서 지금 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또 브레이크를 걸고 또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었어야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과정에 그게 뭐 적법치 않다 또는 절차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당이 지금 전체 한 목소리를 가자고 전체 의총을 통해서 89명 가운데 88명이 오케이 지금 비상상황이다 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당을 흔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 왜 그런 무리한 바보 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같은 당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이 훈수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훈수가 아니라 또 다른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바보 짓 모두가 다 부정적인 용어들입니다. 거기다가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해서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합리적인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괜히 정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당에 말하자면은 뭐 고참이기도 하고 뭐 원로라고 해야 될까요?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정작 당에 이 아는 사람이 있고 당의 대표로 두 번 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도 두 번 나왔으면 정작 여기에 본인이 이런 조정을 좀 하든지 소리 없이 역할을 하든지 그런데 강 건너 불교등 하듯이 남의 집에 불났네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 만신창이야 되고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는 지도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다른 지도부를 통해서 자 정치 생활을 본인 말대로 20몇 년 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훈수 떠듯이
나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정작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홍준표 정도의 경륜이라면 국민의힘 안에 한 라인을 통해서도 저 이게 뭐 대표에게 또는 대표 권한 대행에게 또는 중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말하자면 비난성 코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받아들이겠나. 지금은 한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규정 위반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서병수 지금 전국위 위원장이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 그건 서병수 위원장을 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당에서 움직이는 걸 대해서 자 그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준표 시장이니까 그래서 혼자서 독고다이 한다 그러고 당 내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겨뤘을 때 당 안에 있는 표가 아니 정당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이 윤석열보다 훨씬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홍준표의 그동안 정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뭐 이 노이즈 마케팅인가 뭐 이렇게 하더니 시끄러워가지고 인지도를 높였을지언정 정작으로 당 안에서 이렇게 당 안에 업무를 장악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당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꼼수로 돌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를 들 때 이렇게 자꾸 비방성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앞서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을 위임한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정국위 소집 안건이 가결이 됐는데 이 회의에는 권성동, 배현진, 윤영석, 성일종 이 네 명이 참석했습니다. 배현진, 윤영석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에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사퇴를 발표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의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준석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 탐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반지의 대왕에서 뭐 절대 반지를 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준석이야말로 이런 걸 원인 제공한 사람이다. 이준석 때문에 지금 당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준석 때문에 당이 지금 지지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이준석이 얼마나 내부의 총질을 많이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이가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밖에 탈당해가지고 나갔을 때 다시 입당하도록 허가해줬다고 그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의 정치를 할 때는 그런 것 아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당의 전체로 갈 때는 이렇게 뭉쳐주고 그리고 이 이질적인 요소도 이준석 같은 사람들 그렇게 흔들고 물고 이럴 때는 따끔하게 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소리를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보고 비난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은 안 될 것 같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뭐가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자 그것 전부 다 이준석은 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겼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로 가고 있는데 홍준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지난 1일에도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두어서 자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꿔가는 게 정도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홍준표는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은 이 국민의힘에 뭔가 훈수를 두는데 정말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갔어. 여기 내 정당이다. 그리고 내가 정치를 오래 한 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먼 지방에서 살펴보니까 저기가 난리 났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덩 굴구경 하듯이 이렇게 훈수를 하나 둘씩 뜨는 거는 안 하는 이 봐도 못하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얄밉다는 겁니다. 서병수나 지금 안에 있는 이 김웅이나 89명 가운데 한 명, 딱 한 명이 비상대책 상황이라고
반대 아니라고 반대했던 사람 김웅이나 그리고 지금 뭐 허은하 의원이라고 지금 이준석에 의해서 지금 원내대표로 임명됐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갈 때는 한쪽으로 쫙 가서 뭐 위기를 극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오래 하고 관료권 있지만 그러나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것 아닌가. 통큰 이 큰형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은 그거 나는 개파가 없는 게 내 자랑이다 하는데 그 개파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하자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위기를 극복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